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야당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전 언론들이 옵티머스 사건들이 현재 문재인의 정부 하에 그 청와대하고 그렇죠. 이제 여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그 정권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 예, 권력형 게이트로 이제 몰아가는데 결정적인 그 증거. 이, 예, 계기로 작용했었던 네. 문건이죠.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근데 이 펀드 하자 문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주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은밀한 문건이고, 그렇죠. 은밀한 문건이죠. 예,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네. 문건인데 굉장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때그 김재현 그 옵티머스 대표 네. 저 집무실에 이제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치 발견이 안 되면 어쩔까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이는 곳에 놨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일종한 어쨌든 방향을 좀 제시하는 아. 차원의 문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런 문건들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숨기는 게 아니고 외력 수사관들이 잘 보이는 곳에 너무 잘 보이는 곳에. 넣었다고 네. 하니까요. 자, 내용이 지금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뭐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그 제목만 보도를 했고, 아, 이게 현 정부 여당과 관련된 뭐 권력행 게이트라는 식의 군부를 떼는 일은 많았지만, 그렇죠. 사실상 언론들이 그래서 그 펀드 하자 문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아니, 제대로 이렇게 보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이제 그 결국은 옵티머스의 그 배후로 거론되는 정치인들 실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진 않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 펀드하자 치유 문건을 여권발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갈 만한 예, 네. 충분히 군부를 뗄 만한 아하. 표현들이 있었죠. 예. 네네네. 한번 좀그 펀드하자 치유 문건을 한번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죠. 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걸로. 자, 펀드하자 치유 문건을 한번 좀 여기서 이 내용에서 보면 자, 우선 그 이쪽에 한두 번째 쪽에 보면은 이 상기 분쟁 과정에서 이혁진이 민주당과의 과거 인연을 매개로 국회의원, 민주당 유력 인사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짓으로 탄원, 회사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를 소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당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예 민주당을 써놨나요,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옵티머스의 이제 로비의 주체가 이혁진, 네. 옵티머스 전 대표. 다, 지금, 네. 예. 그리고 이혁진 전 대표가 2012년도에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총선 때 했었죠. 서초로 출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혁진 대표의 그, 과거 민주당과의 인연이 바탕이 돼서 네. 결국 민주당의 유력 인사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이다, 했을 이혁진. 것이다. 예, 요런 표현들. 네. 그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이제 요런 내용도 나오죠. 그 이혁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혁진을 위해서 그 로비를 받고 도움을 줬던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결국 옵티머스의 이제 투자자로, 이해관계자로? 이해관계자로 뭐 수익을 얻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대목들이 그러니까 이혁진 전 대표를 고리로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유력 인사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 모종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그리고 네. 이를 통해서 그 다수의 그 여당의 유력 인사들이 수익을 관련, 봤을 예. 것이다라고 관련돼 있을 것이다. 하는 예, 이 표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옵티머스 사건을 정부 여당을 향한 예. 권력형 게이트로 로 몰아가게 된, 네. 예,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주의 의원의 이제 국감 질의에서도 윤석열 총장 보고, 아, 이것은 단순한 펀드 사기극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권력형 비리입니다라고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됐던 거죠. 우리 시청자님들 말씀처럼 참 교활하네요. 네. 네. 자, 근데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어쨌든 검찰에 압수수색할 당시에 수사관들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랬죠. 보면 이 제발 문건을 봐주세요. 이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얼마나 실상과 동떨어졌는지는 네. 아, 우선 여기서 이혁진 씨가 로비의 몸통으로 지금 그 지목이 돼 있죠. 그랬죠. 옵티머스의 전 대표.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옵티머스의 초기 그 펀드 설정 과정에서 이 사기 이 초기 그 이 펀드 사기극의 세팅 과정에서 로비의 몸통은 지금 양호. 그렇죠. 당시 옵티머스 네네. 회장으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사실은 양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 옵티머스 이 펀드 사기극 네. 이게 초기 네. 잉태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 양호 회장이 어떤 식으로 로비를 했는지 네. 실제로 이 당시에 로비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렇죠. 이거를 그 당시 옵티머스의 대표였던 네. 김재현 씨가 김재현 대표가 김재현 씨가 이제 그 이 옵티머스의 이제 주요 관계자들 상대로 네.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네, 네, 네. 이제 그 이 로비의 그 몸통 배우가 누군지를 네. 좀 시사하는 그렇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 그 내용을 보셨으면 양호 회장님이란 분이 등장을 예, 하셨는데 그분 있죠. 예, 예, 예. 그분이 이현재 장관 친구분이시고 금감원장님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는 아, 그 피고인으로 이제 김재현 대표님하고 두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예, 예, 예. 예. 그분이 금감원장님하고 굉장히 그 뭐 고등학교 아. 후배고 이러다 보니 그분 힘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라이센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 경영 개선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방금 저 들으셨듯이 그 이 옵티머스 이 김재현 대표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호 회장님은 예, 이현재 전 장관의 친구이다. 그리고 예. 현 금감원장의 선배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뒤를 봐주는 사람은 이제 이현재와 네. 그다음에 현재 이제 금감원장인데 그 두 사람을 상대로 그 옵티머스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양호 회장님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혁진 씨가 아니, 이혁진 네. 전 대표가 아니에요. 양호. 심지어 그 당시에 네. 이제 이 옵티머스가 갖고 있는 그 자산 네. 회사의 어떤 라이센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그렇죠. 네. 이분들의 어떤 이렇게 이제 뭐 힘이 컸다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혁진 씨가 민주당과의 과거 인연을 매개로 해서 로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자, 그런데 양호 회장은 민주당하고의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지난번 그 옵티머스 1편에서도 네. 보여줬듯이 기본적으로 촛불 전국 하에서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랬죠. 반대하는 촛불 네. 예.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예, 태극기 어떤? 집회에 참여하셨던 네. 분이에요.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릴 만큼 그렇죠. 굉장히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네. 존경심과 애착이 그렇죠. 있으신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태극기 성향? 부대로서의 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옵티머스 사태 옵티머스 이 자산 운용에 이제 발을 담그기 직전까지 이분의 공식 직함은 법무법인 주원의 네. 수석 고문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법무법인 주원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그렇죠. 박지만 씨의 부인? 네, 박지만 씨 부인이 만들었던 그렇죠. 법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 하고 연계가 돼 있고 태극기 네. 집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양호 회장이 네. 과연 민주당과의 인연을 고리로 해서 정부하고 네,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완전히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한 거네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호 회장이 그 본인의 경기고 인맥을 활용해서 경기고 네. 동기 동창인 이현재 네. 전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최홍식 금감원장인데 그렇죠. 금감원장이
양호 회장의 경기고 후배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호 회장이 그 자기의 경기고 인맥을 활용을 해서 옵티머스의 뒷배를 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김재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이혁진 씨가,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인맥으로 예, 예, 인연을 고리로 해서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한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 문건의 내용들이 네. 얼마나 예, 허위죠, 허위. 예, 터무니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완전 상반되는, 그러니까는 사실을 호도하는. 네. 저희 1월 4일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살짝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 이 왜 AV 자산 운영 이혁진 씨가 대표로 있던 이 회사를 타겟으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이혁진 대표가 어쨌든 뭐 이전에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여당의 문제로 딱 떠넘기기 위한 좋은 네.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방송을 저희가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내용대로 지금 하자 치유 문건에 확실하게 네. 시나리오를 가동을 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그렇죠. 것이겠네요. 자, 그리고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서 빠져 있는 결정적인 그 불법적인 로비 인맥이 한 명 빠져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우리 누군가요? 이제 옵티머스 저희 이제 지금까지 1편에서 6편을 쭉 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렇죠. 윤석열 그 검찰총장과 그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서 네.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네. 이규철 변호사 대류가 법무법인 대류가주에 네. 이규철 변호사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강진구 기자님하고도 이규철 변호사는 굉장히 네. 전화통화도 끈끈하게 많이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여당하고 네.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로비만 돼 있지 검찰과 네. 법원을 상대로 한 로비는 그렇죠. 이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빠져 있습니다. 하필 또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펀드하자 치유 문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호하고 싶었던 그 로비 인맥들은 철저히 은폐하면서 네. 그 결국은 이 옵티머스 사태를 그 정부 여당의 네. 예, 그 이 정권형 비리로 네. 그죠? 예,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자 하는 네. 이 문건을 만든 자들의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기보다는 네. 펀드 하자 면피 문건이라고 네. 해야 더 적합한 제목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서 빠져 있는 네.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한 이규철 변호사를 네. 고리로 한 그 로비 네, 네, 그걸 네, 보여주는 네. 녹취 파일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한 번 더 또 들어보시죠. 예, 대법원 상대로 로비한 부분들 그 녹취 파일 있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회장님. 아, 금감원에 계세요? 네네, 예. 지금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 일찍 끝났네. 예예, 예. 그 신청 접수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미팅하느라고. 예, 대주주 문제는 뭐 얘기 좀 했어요? 일단 금감위에 접수...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 안내는 받았고요. 아, 접수, 예, 예, 예.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규철 변호사님한테 그게 심리 불속행권에 해당된다고 전 고문님도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쪽에서라도 대법원에다가 어떻게 좀 로비를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정부문한테 예. 정부문이 그 로비에서는 힘든 케이스인가 보죠? 네. 그래서 그건 이규철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대류가주 쪽에 그렇죠. 얘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금감원 변호사도 똑같은 의견이더라고요. 네. 네. 그 대법원에서 의견을 받아서 대법원한테 좀 빨리 해달라고 프레시한 건가? 예. 예. 예, 하여튼 뭐 다른 건 없고 대주주 예, 예. 금감원에서는 그 합격된 거니까 대주주 네 금감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대법원 그거 어차피 심리 불속행일 것 같은데 네. 그 확정을 좀 시켜줘라 그러면 진행하겠다. 아 예예 예. 알았어 들어오세요 그럼 예예 예, 회장님 네. 네, 방금 전에 뭐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 이규철, 그러니까 펀드하자 취문권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 보이죠. 그렇죠. 네, 그 이규철 대류가주 소속된 이규철 로비사를 변호사를 통해서 대법원에 로비를 하자는 얘기를 하죠. 그걸 너무 네. 자연스럽게 하죠. 네. 그러지 뭐 이러던데.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 대법원에 누가 있었냐면 대류가주 출신의 대법관이 있었죠. 네. 조재현 대법관. 그렇죠. 네. 결국 이분이 법원 행정처장이 가서.
법원 행정처장이 됐어요. 나중에 공수처장으로? 그 법원 행정처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네. 설명해 주세요. 법원 행정처장은 뭐 검찰로 치면 검찰국장에 아마 비견될 수 있을 것 차장, 같아요. 대검 차장 정도로 사법부 전체의 넘버2에 해당되는 거죠. 그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있는 직급이자 모든 인사를 총괄하고 인사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예산, 법관들의 예산 인사. 배정권. 네. 그럼 막강하네요. 2인자죠. 그렇죠. 사법부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인사와 살림을 책임지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실권은 이 법원행정처장한테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럼 법원행정처장의 어떤 부탁이나 말을 무시할 만한 판사가 그닥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사실은 이제 올해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인사가 있어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대거 많이 물갈이가 됐는데 네. 지금도 이 조재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대류가주 출신의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고 네. 대류가주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대법원에 로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맥은 이 대류가주 출신의 조재현 대법관, 그렇죠. 법원행정처장을 네.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지금 당당하게 김재현 대표는 대법원의 로비라는 단어를 썼죠. 대법원의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또 받는 양 회장은 그래요. 빨리 좀 어떻게 하자라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라는 식으로 그걸 뭐 정말 뭐 밥이나 한 끼 먹자라는 그렇죠. 것처럼 봤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이혁진 전 대표와 그다음에 김재현 현 대표 그리고 김재현 대표의 뒤를 봐주는 양호 회장 이 신구 경영지간의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전 대표였던 이혁진 씨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조재현 대법관이 네. 소속되어 있던 재판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돼 있었어요. 그것도 참 아주 이상한 우연이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사실 펀드하자 치유 문건은 계속해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정부 관계자들 대상으로 한 로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여기서 제일 궁극적인 실질적으로는 이 당시에 김재현 대표나 양호 회장이 매달렸었던 로비 인맥, 네. 금감원 쪽으로는 이헌재 전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법원 쪽으로는 이게 대법원까지 움직일 정도의 만한? 로비력을 가진 네. 대류가주와 그렇죠. 이규철 변호사, 네. 이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펀드하자 아예 빠져 있었죠 그 문건에는. 네. 네. 그래서 과연 이 펀드하자 치유 문건은 사실은 실질적인 그 로비를 벌인 내용들을 적은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사건의 혼선을 주기 위한. 혹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담은? 네. 네. 그런데 이 문건을 그초로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대단한 정치 공세를 네.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자, 그런 배경을 갖고서 아까 그 전주의 의원과 윤석열 총장의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다시 뭐 그 유튜브 저희 방송을 이렇게 앞에 가서 보면은 정말 아마 빵 터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예. 자, 그리고 이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그 이규철 변호사를 이제 만나게 된 배경. 네. 그 김재현 당시 이제 옵티머스 대표와 그다음에 양호 회장이 이규철 변호사를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네. 내용도 사실은 보면 네. 우리가 취재한 바에 비추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아.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펀드하자 치유 문건. 자, 이 펀드하자 취임 문건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8년 2월 이혁진이 악의적인 소송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고문님 소개로 여기서 이게 고문은 양호 얘기할 거예요. 양호 그렇죠. 고문님 소개로 법무법인 대류가주하고 가로가 쳐 있는데 여기는 이규철 변호사를 얘기할 겁니다. 대류가주 이규철 변호사를 고문을 영입했고 상시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서 굳이 시기를 이제 2018년 2월 달에 이 이규철 변호사를 고문으로 영입해서 상시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2018년 2월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 2월로 적었을까요?
실질적인 그 이 옵티머스의 초기 그 이 세팅 과정에서의 로비. 네. 로비는 2017년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규철 변호사는 그런 불법적인 로비 과정에 개입이 돼 있지 않고 네. 모든 경영권 분쟁들이 마무리되고 난 아하. 이후에 네. 그냥 통상적인 차원에서 정상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네. 자문 계획을 맺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 이 문건이 다시 보니까 지금 그런 네. 어떤 시기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네. 적어놓은 거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 부분들은 2018년 2월 달에 이규철 변호사가 처음으로 이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규철 변호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규철 변호사도 마치 입을 맞춘 듯이 그렇죠. 예, 이 펀드하자 취임 문건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2018년 3월 달에 월 100만 원 예, 자문 계약 맺었다라고 하는 이규철 변호사 녹취 한번 예 녹취록 한번 네. 좀 들어볼까요? 이건 제가 저하고 통화해서 들었던 이규철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2018년 3월 그 무렵에 이제 우리도 일이 거의 끝났어요. 예. 끝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김재현 대표가 아 예.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예. 뭐 민사소송 다 끝나고 했으니 예. 뭐 이제 뭐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랬어요. 예. 네가 자산운용사를 당신이 하면서 어려운 점이 예. 있으면 법률적인 고문 내가 그 자문을 해주마. 예. 뭐 그러면 혹시 2년이 되면 법률 고문 자문직을 고문회사 같은 게 있으니까 할래. 예. 그랬더니 자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 뭐 최소한 비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어, 네. 그러면 내가, 나는 이제 월 자문료가 우리가 제가 하는 게 5시간에 월 100만 원입니다. 5시간에.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러면 그거라도 하자.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때 무렵에, 2018년도 그 무렵에 이제 그 자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네.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받았어요, 제가. 아니,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월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말을 맞추려면 좀 금액도 좀 맞춰야지. 이따가 네. 또 들어보겠지만은 실제 대류가주의 담당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 사람은 200만 원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우선은 아니 액수는 조금 명확치는 않긴 하는데 네. 상식적으로 그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이규철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국국급 변호사인데 네. 뭐 1분당 무슨 뭐 수천만 원 먹고 네. 월 100만 원에 사실은 자문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 않죠. 저기 정 PD님 열린공감 피부에서도 네. 이규철 변호사를 월 100만 원에 이렇게 쓰시죠. 네.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자, 어쨌든 이 이규철 변호사는 본인이 그 옵티머스하고 자문 계약을 맺은 걸 모든 경영권 분쟁이 다 마무리된 네. 어떻게 보면 2017년 12월 달이 옵티머스로 봤을 때는 가장 뜨겁게 네. 금감원을 상대로 검찰을 상대로 그리고 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던 2017년 12월이 아니고 그렇죠. 2018년 3월 달 모든 게 다 마무리된 네.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된 다음에 나는 그때 합류했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은 이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뭐 로비라든지 이런 거에 본인은 관련이 돼 있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직접 그 당시 이규철 변호사의 소속된 직원이 네. 2017년 12월 13일 날 네. 이 옵티머스로 전화를 걸어와서 변호사 이 수임 계약을 체결하기 과정 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직접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 네. 대표님, 법무법인 대류가주입니다. 바꿔주세요. 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규철 변호사님 실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배학기 부장인데요. 네네. 아, 저희 변호사님께서 예. 그 임시총회 소집하고 관련해서 네네. 관련된 계약서랑 예. 네, 월 뭐 1년간 하는 법률 고문 계약서를 좀 보내드리라고 해서 예예. 지금 초안을 잡아서 좀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대표님 메일로 해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예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네. 자, 방금 들으셨죠? 예. 이게 이규철 변호사 직원이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 초안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요 시기가 2017년 12월 13일? 13일입니다. 네. 그리고 요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이혁진 대표가 본인이 그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서 네. 임시 주총 소집하고 상대방 그 경영진들의 해임을 촉구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죠. 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막 대놓고 하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었던 2017년 12월 달에 자문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네. 그 아까 그 양호 회장과 그 김재현 대표 간의 로비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지금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철 변호사는 3월 달에 했다라는 부분도 다 네. 이게 이쪽은 맞고 이쪽은 틀리다는 게 바로 나오네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규철 변호사가 그 전혀 그 이상치 못했던 저로부터 그 이 저하고 이제 그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조금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저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 말하자면 천기를 누설하는 아.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네.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네. 경영권 분쟁 분쟁의 분쟁과 분쟁에서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죠. 자기의 자문 계획은 모든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네. 체결된 것으로 본인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본인 스스로 네. 이미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인 네. 2017년 6월 달. 네. 2017년 6월이면 말 그대로 그때 한참 이제 그 김재현이 이제 경영진으로 막 들어오기 직전 그 시점이네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이제 전파진흥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네. 새롭게 이제 옵티머스를 이름도 옵티머스로 바뀌고 바뀌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동 대표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총에 들어와서 이제 그 속에 지분 관계도 바뀌고 뭐 그래서 시점이죠? 그 당시까지는 2017년 6월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의 전현직 경영진 간에 큰 다툼이 있지는 않았던데. 그렇죠. 그때야 뭐 그냥 네, 잘해보자는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규철 변호사가 본인 스스로 네. 자기가 옵티머스에 발을 담근 시기를 네. 바로 2017년 6월로 얘기를 합니다. 와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네. 그 녹취 파일 준비되어 있죠. 그것도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그리고 17년 6월경에 이제 그 양 고모님이 연락이 와서 네. 아, 이게 거실한 후배가 하나 있는데 네. 뭐 자선 운용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 경영권 분쟁이 휩싸여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냐. 그래서, 예. 그럼 뭐, 모시고 와라. 네. 그렇게 이제 모시고 온 분이 만난 분이 김재현 대표를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보니까 그때 이제 이혁진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예. 뭐 경영권 분쟁인데 서로 이제 뭐 주식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예.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예.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들어보니까, 아이, 뭐, 예. 그때는 이혁진이라는 분이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고 예. 전혀 뭐 의식도 안 했어요 사실은 예. 본 적도 없고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생각에 그 당시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약속을 네. 했으면 지켜야지 예. 그래서 당연히 뭐 경영권 인수 분쟁 뭐 우리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해서 예.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해서 이제 뭐 야 이런 거를 우리는 특종감이라고 하는 건데 완전 특종이죠 예. 아무도 이거 어떤 언론도 안 쓰네요 이게 정말 그 되게 재밌는 게, 자, 보세요. 6월 달은, 2017년 6월 달은 한참 그 이혁진 대표와 김재현 대표가 잘 해보자라는 계약을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네, 네. 6월 30일자로 주총을 통해서 옵티머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공동대표로 들어오고 그런 때였거든요. 양호 회장은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을 때죠.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그런 그 당시에 양호라는 사람이 미리 그 이규철 변호사한테 이혁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이 미래를 내다보나요? 경영권 분쟁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라는 어떤 상담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그렇게 경영권 분쟁을 거죠. 할 것이다라는 정말 그러니까 얘기인 거죠.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김재현과 그 양호 일당이 사실상 이혁진 전 대표로부터 옵티머스의 경영권을 강탈할. 이미 2017년 네. 6월 달부터 네. 이제 뺏기로 마음 먹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규철 변호사는 네. 그들과 한패가 돼서 인볼브가 돼서 준비를 네. 이제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걸 본인이 사실 이제 천기 누설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면. 완전히 그 갑자기 이거는 대본에도 없는 질문이지만 네. 이걸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따셨나요? 이규철 본인한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올 1월 초에 이규철 네. 변호사하고 첫 번째 이제 통화를 해서 네. 들었던 내용이고 네. 아마도 이규철 변호사는 제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저를 좀 만만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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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본인이 조금 긴장이 좀 풀린 상태에서 네. 얘기를 하다가 아.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랬군요.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야. 이규철 변호사는 최소 옵티머스의 펀디 사극에게 최초로 잉태되던 2017년 6월 달부터 네. 김재현과 양호와 네. 함께 했었다.
자, 시청자 여러분, 2017년 6월 달에는 양호라는 사람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재영과 이혁진은 사이가 좋았고요. 그런데 다 이미 그렇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될 것이다 혹은 되었다라는 취지로 양호라는 사람이 벌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전 모의를 강진구 기자한테 그냥 다 고백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규철 변호사의 이제 또 다른 이제 거짓말을 지금 이제 거짓말 시리즈인가요? 예, 이게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네. 어감이 좀 세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규철 변호사가 그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본인은 민사 소송만 담당했다고 또 얘기했어요. 아, 그렇죠. 민사 소송만 담당했다고. 민사 소송만 담당했다. 네. 그러니까 1차로 본인은 경영권 분쟁의 한 복판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강조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상적인 옵티머스를 위한 그 자기가 소송 자문은 민사 소송의 영역에서만 있었다. 형사 소송은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 본인 스스로 이규철 변호사가 민사 소송만 그 담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녹취 파일 준비돼 있죠. 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는 2018년 3월 21일 날인 21일인가 그때가 이제 주청이었어요. 네, 임시 주청이었는데 네, 그때 네. 이제 그 보면은 네. 그게 뭐 지난번에 뭐 이혁진 씨가 뭐 방송에 뭐 자기가 쫓겨났다 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네. 그때가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를 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2018년 그 무렵에 이제 경영권 문제가 다 이제 민사 소송만 했으니까 다 끝났어요. 네. 다 네. 끝나가지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경영권 인수가 되는 과정이었고. 예. 그 경영권 분쟁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김재현 그 양호 일당이 이혁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뺏은 건 2018년 3월 달 임시 주총입니다. 그렇죠. 3월 21일. 네. 네. 그런데 이규철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2018년 3월 임시 주총이 있기 전까지 네. 본인은 그냥 민사소송 관련된 자문만 했다. 그랬죠.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이규철 변호사가 민사소송만 담당을 했는지. 예. 네. 예. 한번 또 봐야겠네요. 네. 예. 그 준비한 거 있죠. 그 저기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빨리 좀 고발을 해 달라고 좀 양호 회장이 부탁하는 부분이. 예. 한번 틀어. 감사합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규철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네. 아, 저는 저 옵티머스 자사 운영 양호란 사람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네. 뭐 지금 안 계시나요? 어, 자리에 계신데요. 통화하실 수 없이? 아,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양호, 예.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서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어이, 안녕하십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아, 괜찮습니다. 예. 그,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이제 네, 금감원에서 맞아요. 계속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틈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빨리 왜 고발 안 하냐? 빨리 왜 안 하느냐? 네, 고발할 겁니다. 그 예. 이혁진한 사람이 금감원에 뭐 세 번이나 찾아왔대 또 와가지고 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 빨리 고발해야 된다 이제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금감원 직원도 난처하다고 아, 예, 좀 빨리 잘, 정리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염려하십시오. 빨리 예,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발이 민사인가요? 형사죠, 형사. 네. 자, 지금 들으셨죠? 네. 네. 자, 민사 소송만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규철 변호사는 이 정도면 저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 아,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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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왜 고발 얘기가 나왔냐면 그 이혁진 전 대표가 본인이 이제 경영권에서 배제가 되고 난 뒤에 이 김재현 양호가 회사를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니까. 전파진흥원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금감원의 신고는 그냥 국공채 등 이런 신용등급이 양호한 그 채권에다가 투자한다라고 신고를 해놓고 그랬죠? 성지건설처럼 이렇게 상장 폐지 직전에 있던 그렇죠. 회사의 그 매출 채권을 사들이는 그랬죠. 예. 이런 걸 이제 보고 매출 그 놀래서 네 예, 그걸 이제 그 금감원이든 검찰이든 이제 그 고발 진정을 하고 되니죠. 그랬죠. 그 양호 이제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규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네. 아우 이게 저기 이혁진 전 대표가 지금 뭐 금감원에 여기저기 진정하고 찌르고 이러는데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규철 변호사가 빨리 고발해 달라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네. 빨리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유. 네. 네. 고발 청탁이네요. 네. 자, 이거는 예,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형사소송을 뭐 진행하는 게 불법이 아닌데 변호사가. 네, 네, 네. 왜 자기는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만 진행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검찰을 상대로 한 로비는 아,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민사의 경우는 뭐 그야말로 정말 이제 그 재판에 가서만 승부가 나는 거지만 네. 형사고발의 경우는 사실상 뭐 검찰 검사 출신의 그 전관 변호사의 네. 가장 큰 핵심은 검찰과의 어떤 네트워크잖아요, 네. 인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규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대륙 아주가 그 형사소송, 민사소송만 한 게 아니고 형사소송에 깊숙이 개입했죠. 네. 두 가지 방향으로 개입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향은 이제 이혁진 전 대표가 고발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었죠. 그랬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들을 불기소 결정하는 데 관여를 하죠. 그랬죠. 예. 그 당시 불기소 결정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현 검찰총장.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혁진 전 대표를 그 결국은 이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네. 수원지검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랬죠. 예. 그 수원지검에 고발할 당시에 그 이 고발 대리인 이름의 이규철 변호사 와 그다음에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네. 예, 최운식 네, 최운식 변호사 예, 네. 최운식 변호사는 또 우리 공수처장 후보에까지 올라갔었죠. 예, 네, 그러니까 사법부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조재현 그 저기 법제 법원 행정처장에 의해서 사법부 네. 단독 후보로 그, 네, 법원 행정처장 네. 그 당시에 공수처 예, 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 네. 위원장께서 직접 예, 차기 공수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었던 네. 변호사가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최운식 변호사. 그 변호사가 이혁진 전 대표를 죽이는 네 고발하는 예, 고발하는 예, 거기에, 거기에 고발 대리인으로 이름을 네. 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이규철 변호사 그리고 이규철 변호사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륙 아주가 깊숙이 형사소송에 예, 발을 담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규철 변호사는 본인 스스로는 민사소송만 담당했다. 이렇게. 민사만 했다. 네. 아, 아무튼 그 앞서 우리 저기 강진구 기자가 말씀드렸던 조재현 대법관 행정처장 네. 이분이 이제 대륙 아주 출신이시잖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좀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아니고 이제 그 사법부를 대표해서 네 사법부를 네. 대표해서 아무튼 뭐 네. 그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분이 추천한 인물이 대류가주 출신의 예. 예. 최운식 변호사였습니다. 예. 만약에 이 최운식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됐으면 아주 그냥 대류가주판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녹취 파일은 도대체 어떻게 구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혁진 전 대표가 이 쫓겨납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쫓겨 사기꾼들로부터 쫓겨나서 너무 억울하니까 옵티머스 회사 내의 내선,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로 그 통화되는 모든 전화기들에 대해서 녹취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녹취 파일을 모든 언론사에 다 뿌렸습니다. 그럼 모든 언론사들이 다 이걸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으면 지금쯤 아마 꽤 많이 밝혀졌을 텐데 다들 조용합니다. 언론사들이. 자, 그리고 이 펀드하자 치유 문건과 관련해서 그 마지막으로 짚을 부분이 이제 양호 그 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는 2018년 3월 달에 임시 주총장에서 김재현 양호가 결국은 이혁진 전 대표를 끌어내면서 그랬죠. 끌어내고 그 이 자기한테 우호적인 네. 사람들로 대표 이사 선임, 그다음에 사내 이사 선임들을 마치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사실 최종적으로 예, 마무리가 종결되었죠.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결국은 임시 주총장에서 이제 이혁진 전 대표가 이들의 이제 그 이 경영권 찬탈을 막기 위해서 예, 임시 주총장에 갔다가 결국은 체격이 건장한 이제 그 이혁진 전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조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 조폭 출신들의 행사 진행 요원들에 의해서 끌려서 강제로 나오게 되죠. 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규철 변호사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라고 했나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 거야. 깜짝 놀라서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주총 전화 오는데 주총장에서 자기가 멱살을 잡혔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주총장의 안에 자기가 이제 방이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데 네, 거기에 덩치가 네, 엄청 큰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니 네, 네가 양호냐 그러면서 멱살을 들었다 놨다 한 거야. 네, 네, 네. 그게 이제 이혁진 씨였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혁진 씨를 이제 집에서 네, 쫓아낸 거죠. 뭐 네, 교환해서 뭐 깽판 치고 네, 하니까. 네.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양호 고모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제보고 아 이제 네, 자기는 이런 아사리판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 손 떼겠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서 손 뗄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 그러면 뭐, 그, 저기, 대주주는 근데 그때 자리를 뭐,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책임을 안 질 방법이 있냐 그래서, 아, 그럼 다 사임하고. 네. 대주주로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뭐, 배당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등용 네, 관여 안 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양호 고문도 그 이후에 다 사임했습니다. 네, 지금 이규철 변호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여러 녹취 파일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의 초기 세팅 과정에서 양호 회장은 로비의 몸통입니다. 불법적인 로비에. 그랬죠. 그런데 이 양호 회장이 거꾸로 이혁진 전 대표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랬죠. 예, 임시 주총장에서 사실은 멱살이 잡힌 건 이혁진 전 대표인데 네, 거꾸로 본인이 양호 회장 본인이 그 네가 양호냐 그러면서 멱살을 네, 들었다 놨다 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아사리판에서는 그렇죠, 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손을 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규철 변호사는 철저하게 양호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과 무관한 사람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녹취 파일에서 거듭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양호 회장은 심지어 김재현 대표에게 대법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그랬죠. 예, 지시까지 할 사람인데 네네, 이 양호는 사실은 옵티머스 펀드에 전혀 어떻게 보면 임시 주총 네, 주총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사실상 그냥 이 옵티머스하고는 이제 절연을 했던 이게 그러니까 그 앞단에 실제 대법원의 로비까지 그렇게 네, 뭐 이렇게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네, 걸고서 네, 이렇게 뭐 경영권을 가져오는 네, 것에 집중했던 네, 사람이 네, 막상 주총 당일날 자신은 아 이거 내가 아니네 하고 네, 이제 빠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요거는 좀 과연 이제 양호 회장이 그 멱살을 잡혔다라고 하는 이 얘기. 이 얘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는 딱 한 장의 사진이 예, 네, 보여줍니다. 예.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예, 보시죠 또 그래도. 자, 멱살 잡힌 사람이 누군지 보십시오. 예, 이 한 장의 사진이 저는 뭐 모든 걸 다 말해준다고 봅니다. 누가 과연 임시주총장에서 끌려 나왔는지 네, 그리고 누가 이 임시주총장을 계기로 해서 수모를 겪었는지 이게 뭐 예, 훨씬 더 건장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임시 주총장 안에 저기서 뭐 이혁진 씨가 무슨 이렇게 팔극을 찍을 게 아니라 뭐 혼자서 저렇게 양호 회장의 멱살을 잡고서 뭐 네가 양호냐 했다라고 보기엔 좀 네, 상황상 좀 맞지가 않죠. 그렇죠. 네, 저기 끌려 나오는 사람이 양호 회장이 아니고 이혁진 전 대표입니다. 네. 네. 양호 회장은 그 건너편에서 네, 물끄러움이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네. 자, 뒤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규철 변호사가 이렇게 왜 양호 회장을 이렇게 그 피해자 코스프레 적극적으로 이렇게 쉴드 저 이렇게 이 불법 로비로부터 이렇게 고리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지 아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게 사실은 네, 네, 조작도 아니고 네, 왜 아직도 양호를 소환 조사하지 네, 않는 겁니까? 네.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이 터지고 아까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주의 의원의 질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잖아요. 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네, 수사 검사들이 대거 보강돼서 네,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답변까지 네, 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양호 회장은 네, 이 불법 노비의 몸통이었던 네, 이 양호 회장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의 소환 네,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짜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 양호 이 나라 은행장이 그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의 카톡을 그 경기고 동기생들이 있는 그 단톡방에다가 올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네, 진달래꽃 내가 죽으면 뭐 어디 어디에 대해 묻어 달라라는 네, 시구절을 보내놓고 나서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생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영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로부터 약 2주일 뒤에 다시 카톡을 딱 이제 열니다. 네. 열어갖고 양호가 뭐라고 그러면 광풍이 지나가며 잠잠해졌다. 네. 나는 산행을 간다. 예. 굉장히 시적인 분이네요. 근데 뭐 미루어 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짐작을 해보면 아마 검찰 뭐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이제 정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하겠지만 양호에 대해서 심지어 뭐 이현재에 대해서까지도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형태의 기사 혹은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촉구를 하는 어떤 그런 논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직접 자신들만의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고 해당 검찰 조사의 내용까지도 적당히 흘려가면서 이젠 다음 순서는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 무렵에는 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소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아 나는 이제 저기 가면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혼자는 못 죽어 네. 그렇죠 네. 또 저런 분들의 특징이 절대로 혼자 가시진 않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그래서 저희 썸날이 있는 저분 네. 이분이죠 네. 네. 저분 정도는 끌고 들어가야 돼 네. 예서 막힌 것 같아요 이분 저... 정도라면은 아마 또 그렇게 혼자 이렇게 뭐 뭐 비록 같은 뭐 경기고의 동창이긴 하지만 뭐 또 막아줄 수 있는 막으려고 하면 막아줄 수 있는 힘은 또 가지고 계신 분인 건 맞죠? 아 그럼요. 네. 네. 아니 저는 최소한도 이 양호 회장은 검찰이 사법 처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이렇게 그 양호 회장이 불법적인 로비를 지시하고 보고받고 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네.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단 한 번은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건 이규철 변호사도 확인해줬고 그렇죠? 제가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추정컨대는 제가 볼 때는 이현재 그 전 금감원장 저 장관 경제부총리도 경제부총리지만 양호 그 회장은 대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로비를 그랬죠. 예, 전모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나를 만약에 소환해서 나를 사법 처리하면 나 혼자는 죽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공개해 버리겠다. 그러면은 나고 여럿 죽는다. 뭐 예, 그럼 1차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양호 회장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네. 그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검찰이 지금까지 양호 회장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 결과 이제 양호는 양호했다라는 네. 뭐 드립성 결과가 맞습니다.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민주 진영의 스피커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 열린공감 TV가 이렇게 총 7차례에 걸쳐서 영상, 사진, 녹취 등 엄청난 이제 특종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좀 우리 민주 언론 쪽에 스피커 되시는 분들이 좀 이거를 좀 공론화 시켜주셔서 제대로 좀 그 검찰을 압박해서 수사가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